그다음에 로맨 매뉴얼은 피해야 할 인간 유형인지. 사람들이 로맨 매뉴얼 욕을 너무 많이 하고요. 막 어떤 사람은 나는 리얼리스트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왜 아이디얼로 살까? 이러면서 어떤 자기와 다른 WPI 성격 유형에 대해서 피해야 될 인간이라고 규정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거는 진짜 자기 유형에 대해서 뭐 잘난 척을 하거나 또는 자기 유형을 너무 거부하거나 이런 참 문제를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로맨 매뉴얼은 참 착하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나 그렇게 살수 없다는 걸 느낄 때 거기에서 본인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로맨 매뉴얼 분들이에요. 나는 착하고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나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런 거예요. 세상은 거칠고 험하잖아요. 근데 로맨 매뉴얼 같으신 분은 이런 유리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유리잔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항상 이 망치던 인간들, 도끼던 인간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힘들겠네요. 힘들어지는 거죠. 로맨 매뉴얼은 진짜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되게. 이분들인데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그럼요. 그리고 많은 분들, 로맨 매뉴얼 주위에 계신 분들이 로맨 매뉴얼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로맨 매뉴얼 분들이 좀 답답한 면도 있잖아요. 답정너라던가. 아니, 그 본인은 상관없는데, 주위에서 너가 답답하다라고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문제죠. 로맨 매뉴얼을 계속 욕을 하니까 이게 조항심서의 의견이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에 아니라고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를 지금, 안 그래도 로맨 매뉴얼 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기 힘든데, 본인같이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로맨 매뉴얼 분들을 흔들고 두드리고 그러면 이분들은 금방 깨져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이분들한테 지금 큰 폭탄 던진 거예요. 그럼 나쁜 인간 유형이 아닌 거죠? 나쁜 유형의 인간이 어디 있어요? 피해도 안 주고. 사람들이 이 WPI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마치 무슨 옛날에 ABO식이나 이런 것처럼 아 자기한테 맞는 성격 유형이 있고 아 피해야 될 성격 유형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게요. 로맨 매뉴얼은 로맨 매뉴얼대로, 그럼요. 아이디얼은 아이디얼대로 다 그럼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각자의 다 매력과 특성이 있는 게 인간의 특성인데, 그거를 쟤는 나쁜 놈, 쟤는 좋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폭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 이런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럼 그게 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싫다 이런 막 이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저분은 또 매뉴얼이 높으실 이분은 어디 무슨 매뉴얼인지. 그러게요. 로맨 매뉴얼은 착한 분인 걸로.